라이브예요. 팬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팬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말해주세요. 고맙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라반이요? 네. 그때 분위기 다르죠. 네, 여러분 이주현 선수가 있습니다. 네. 연패를 끊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아, 좋아요? 멋있어요. 뭐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수비. 수비? 수비 안 됐던 것도 있는데 하자는 게 하자고 했는데 어쨌든 잘 되지 않나요? 안녕히 가세요. 연패 탈출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좋아요. 어, 여기 오늘 너무 잘한 이민지 선수가 왔어요, 여러분. 네, 오늘 경기 이겨서 연패 탈출했는데 어때요? 너무 좋아요. 연패 하다가. 네, 또 오늘 많이 뛰고 중요한 순간 득점도 해주고 했는데 오늘 뭘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날이 조금 뻥튀면 자신감 있게 하라고 해서 조금 자신감 있게 하려고. 네, 오늘 팬분이 민지 언니 오늘 너무 잘했다고 전해달래요. 수고하셨어요. 여기 예빈이 선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라이브 방송이야. 오늘 너무 수고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해가지고 연패 끝내도 좋고 이겨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잘 안 들리시나요? 박수미 아나운서님 누가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누군데요? 팬분이 보고 싶대요. 안녕하세요. 그리워요 여러분. 나 정말 혼자 막 우후 막 김보미 선수님 여기 나오십니다. 저는 그냥 이겨서 너무 좋고 선수들이 많아서 하나로 좀 뜨거운 의사도 오늘 게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일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연패 됐을 때 다운된 그 분위기에서 저희가 이겨내고자 하는 선수들이 다 같이 화합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게 제일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팬분이 보미 선수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투지 멋지고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웅변학원 다니냐고. 응? 웅변학원 다니냐고. 말 잘한다고. 3번 스피치. 근데 그 뭐지? 오늘 경기 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거? 오늘 제일 중요했던 게 수비하고 리바운드 빡다운.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수비에서 쉽게 안 주면 분명히 공격에서 찬스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특히 상대팀이 오펜스 리바운드가 좋다 보니까 빡다운해서 리바운드 안 뺏기는 거에 중점을 줬는데 제가 많이 죄송합니다. 네. 아, 그래도 후배들이 민지 선수랑 예빈 선수가 들어와서 너무 잘해가지고 어때요? 너무 고마워요. 사실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뭐 예빈이랑 민지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저도 끝까지 오늘 많이 힘들었었는데 끝까지 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팀인 것 같아요. 뭐 모든 선수가 다 잘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또 서로에게 부족한 걸 한 조금씩 도와주다 보면 그렇게 팀이 깨끗하고 강한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남은 게임 더 힘내서 왜 올라가자고 팬이 얘기하시네요. 다음 게임 신한 한 번 더 있는데 이제 신한 잡으면 이제 공룡이 되니까 또 저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여러분 선수들이 전부 퇴장을 하였습니다.